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m. Let's go. 자, 우리 아티스트들의 셀럽들의 숨어있는 그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쇼다운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질 않아요. Never stop the music for 30 minutes. 30분 동안 말이죠. 아,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Performance, God Performance로 주목받은 신예 보이 그룹입니다. 21세기 화랑에서 비상을 꿈꾸는 청춘돌로 돌아온 ATBO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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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TBO 원래는 완전체가 7인조인데 오늘은 두 분이 대표로 나와주셨습니다. 자, 한 분씩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TBO의 햇살 미소 정승환입니다. 햇살 미소 정승환 군. 네, 안녕하세요. 저는 ATBO의 리더 오준석입니다. 오. 첫 출연이에요, 컬트쇼.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죠? 네, 300일 조금 넘었습니다. 아, 아직 1년이 조금 안 된 풋풋한 우리 아이돌 그룹입니다. 컬트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어때요? 선배들이 많이 다녀가는 여기 곳이잖아요. 네, 많이 듣기도 했고 이제 유튜브로 클립으로 클립도 자주 보고. 보던 데여서 데뷔하고 나오니까 되게 좀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드디어 뭔가 컬트쇼까지 나왔으니까 실감이 좀 나나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내가 진짜 가수가 된 건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어때요? 할 때마다 다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았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떨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거의 지금 28년, 9년 됐는데 아직도 익숙치 않을 때가 있어요. 오. 처음 보는 연예인을 보면 우와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와, 네. 그렇군요. 그룹명이 ATBO인데 이거 뭐 약자 같죠? 네, 저희 무슨 뜻이에요? 그룹명 ATBO는 At the Beginning of Originality라는 독창성에서 온다는 저희만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멋지고 저희만의 색깔을 많이 보여드리겠다는 포부가 담긴 팀명입니다. At the Beginning of Opening? Of입니다. Of Originality. 아, Originality. 네.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 고막 털이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첫 곡은 아무래도 ATBO의 컴백 신곡입니다. 네. 야,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저 이번 앨범 타이틀곡은 Next Tomb이라는 곡이고 내 옆이네요, 내 옆에? 네, 내 옆에. 그리고 재치 있는 기타 리프와 죄송합니다. 외운 대로 하려니까 그래. 브라스 사운드가 브라스 사운드가 인상적인 이제 올드스쿨 뉴잭스윙이라는 뉴잭스윙 알죠. 고요. 그리고 이제 가사에는 이제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자, 새로운 순간을 즐기면서 이 순간을 좀 즐기자라는 저희 ATBO의 의지와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노래가 약간 뉴잭스윙이라고 하면은 레트로한 예전의 그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면 듀스. 예전 그 한참 선배님들 듀스가 뉴잭스윙 장르거든요. 네. 네. 그런 음악. 나이 곡이 껐떡껐떡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번 앨범 작업에는 멤버 전원이 참여를 했어요. 맞아요. 준석 씨가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 전체 전곡을 랩메이킹을 담당했네요. 아, 네, 맞습니다. 리더답네요. 네. 이게 진짜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시간 많이 할애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심혈을 많이 기울였을 것 같은데 이번 신곡에서 제일 공들인 부분은 어디인지? 아무래도 타이틀 곡의 랩을 가장 많이 공들였는데 어떻게 해야 밝은 느낌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좀 춤출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사로 적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퍼포먼스도 생각하고 가사를 쓴 거네. 네,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막 무아지경 스텝을 밟는다라는 그런 재밌는 가사들을 많이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와우, 좋네요. 이따 노래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틀어드릴 테니까 그때 퍼포먼스 살짝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Next to Me라는 노래를 바로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보다는 이 친구들의 약간의 퍼포먼스를 좀 보는 걸로 우리가 만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를 좀 잠깐 보실까요? 네. 네. 자, ATBO의 컴백 신곡 Next to Me. 자, 그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Yo, what's up? Let's go. Oh my God, 여기 더 높이 날 향한 박들은 쉬.
더 가르치 태어나 파 다르게 번져가 like it 두근대는 밤에 우리 맡기면 발자국이 끊긴 순간 fly away 구름보다 높이 짜릿하게 wake up 우동 하늘빛 스크린 펼쳐지는 요새 I like to move it sweeter heartbeat rhythm so higher 지금 넌 내 손을 잡아 fly to next new day Everybody hit my groove and now 노래볼 back in the air yeah next 세상에 날아올라 우린 fly to next new place Yeah, can't sleep Round 2 그냥 다 저질러보는 거지 걱정해 more 들이가두는 두려움이 풋풋한 우리 ATBO의 목소리와 이 뉴잭스윙이라는 그 박자가 너무 잘 어울리고 네. 느낌이 지금 춤도 같이 춰주셨는데 괜찮죠? 네. 아주 힙한 감사합니다. 그룹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청객 문자가 왔어요. 쳐다보고 계신 분들 지금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네. 1890님 거 하나 읽어주세요. 1890님 니 집 아들인지 잘 생긴 데다 댄스 최고네요. 멋져요. 대박 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니 집 아들이기죠. 이 집 아들이죠. 네. 와. 어머니 아들입니다. 5466님은 두 분 많이 닮으셨는데 형제이신가요? 오. 오. 아 근데 연습생 때도 그런 소리를 좀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그랬구나. 이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저는 정승환입니다. 아 정승환 씨는. 저기 오종혁 씨 아세요? 예전에 그 아이돌 선배님 클릭비 오종혁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 뭐야? 아니야 아이돌 선배님 제가 진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약간 느낌이 있죠. 와 감사합니다. 승환 군은 지금 몇 년생인 거예요? 전 2004년생입니다. 2004년생이구나. 예 그랬구나. 그럼요 그때도 사람이 태어나죠. 맞아. 네, 클릭비 데뷔가 1999년. 아, 자, 그러면은. 예, 예, 네. 자, 이제 고털이다 보니까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ATBO 멤버들이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털성은요, 준석 씨가 해준 선곡인데요. 아이돌의 꿈을 갖게 만들어준 바로 그 노래랍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그 노래는 샤이니 선배님의 셜록입니다. 와우. 이 곡이 꿈을 갖게 했어요? 아이돌의 꿈을? 네, 그 셜록이 딱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집에 TV를 바꿔가지고 TV에 그 OTP인 너튜브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셜록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보면서 막 따라해보면서 처음으로 저의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TV 덕분이네요 그러면. 네 맞죠. 어쩌면 네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이 이제 사주신 TV 덕분에. 네. 와 셜록이 나왔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아 초등학생 3학년? 2학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막 그 퍼포먼스를 딱 보면서 아 난 가수가 돼야지 아이돌이 돼야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와 진짜 멋있다. 약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걸 처음 자극을 받았구나. 네. 그래 셜록 춤을 출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대충 바로 지금 뭐가 지금 나올 것 같아. 무대로 살짝만 모실게요. 그럼 저희 리더 형. 와 항상 준비된 아이돌. 네. 야 역시 ATBO의 리더 준석 군의 자극을 받은 노래. 아 즐긴다 즐긴다. 야. 아 바로 시킨 건데 오늘 진짜 즉석에서 제가 시킨 건데도 몸에 배어 있네요. 맞아요. 와. 아. 아. 준비도 안 했는데 저희 형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네. 준비는 리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에 싹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네. 퍼포먼스가 그렇죠. 준석 씨의 퍼포먼스가 남다르게 어릴 때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셨네요. 아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했어요?
품새 선수를 했었는데 품새 선수면 자세가 제대로인 건데. 네 맞아요. 한 집에 금메달이 제가 혹시 몰라서 세어봤는데 한 30개 정도 넘더라고요. 와. 엄청 막 이것까지는 아닌데 어. 열심히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태권도계에서는 인재를 뺏긴 상황이네요, 그죠? 아.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어. 아, 근데 뭐 전교 회장 출신이고요. 어. 초등학교. 네. 학교 6학년 때. 아, 중학생 때입니다. 중학생 때다. 중학생 때면 뭐 야. 중요하죠.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 일단 인기가 많았던 거지. 조금 많아서 됐던 것 같습니다. 나 투표해서 어디 중학교 다녔어요? 제가 영통중학교라고 수원에 있는 수원 영통. 어, 혹시 영통 계시나요? 수원? 어 수원! 와, 안녕하십니까? 우와 수원 중학교. 근데 좀 약간 이쪽에서 아이돌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그걸 막 찾기 시작하고 오디션을 보고 막 이렇게 한 게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해요. 전교회장 하고 나서? 네. 와 부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 처음에는 안 좋아하시긴 했었는데 이제 또 오디션을 보면서 합격하는 걸 보시니까 그래도 아들이 헛된 꿈을 꾸진 않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시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데뷔하고 보니까. 네. 그렇죠. 자, 일단 샤이니의 셜록 쭉 들어보겠습니다. 들었다 치고. 자 다음 곡은 승환 씨의 선곡인데요. 몸풀 때 들으면 좋은 곡이라고 승환 씨가 골라줬어요. 어떤 네. 곡입니까? 직접 소개해 주시죠. 어 트와이스 선배님의 치얼업이라는 노래인데요. 치얼업 다들... 베이비. 어 맞아요. 치얼업 베이비. 아 맞아요. 어 그 노래인데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이온 음료를 마신 듯한 느낌이 들고 뭔가 갈증이 가시는 네, 몸에 굳어 있던 잠들어 있던 세포가 뭔가 탄산수처럼 톡톡 터지는 느낌이 들어서 표현 좋아. 네, 아,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아. 오 승환 씨가 무용을 했었네요. 아 제가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아. 무용 시간이 있어서 그때 배우기도 하였고 이제 저희 어머니랑 큰 누나 작은 누나가 다 무용을 했었어 가지고 아, 진짜?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따라 했었던 거예요. 몸 쓰는 걸 진짜 잘하겠구나. 아 네. 유연하겠다 남들보다 좀. 오 맞아요. 다리 찢기가 일자로 되는데 옆으로? 네네네. 앞뒤로 말고? 어 그 앞뒤로도 다 가능합니다. 좀 보여주면 안 돼? 자꾸 뭘 시켜서 미안한데 예, 자꾸 뭘 시켜서 미안한데 이게 야 옆으로 남자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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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옆으로 쫙 한번 찍고 나서요. 이제 앞으로 네. 앞으로 네. 앞뒤로 찍고 나서 옆으로 또 이렇게 틀어 갖고 바로 골반을 틀어서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아유. 그러게요. 왜 될까요? 저도 승환이가 유연성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가 막 발 올리는 안무가 있어도 항상 막 여기까지 올리고 아, 진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준석군은 발차기를 잘하고 아, 맞아요. 네, 여기 좀... 발을 잘 올라가고 네. 잘 찢고 중학생 때는 또 핸드볼 부까지 했네. 네. 제가 초등학교 원래는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핸드볼을 접하고 나서 아 운동이 너무 재밌고 매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중학교 때 조금 많이 열심히 했었던 거예요. 핸드볼이 재밌긴 한데 좀 힘들잖아요. 팀 운동이기도 하고 이게 손이 작으면 좀 안 되거나 이제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제 돌려서 이렇게 확 던져야 되죠. 저는 이게 안 잡혀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이 어깨와 그냥 전완근 힘 그리고 손목 힘으로 많이 던졌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공격이었어요? 아니면 뭐? 대부분 다 공격과 다 병행을 네, 합니다만은 다 같이 하는데 저는 이제 레프트 백이나 센터를 맡았던 것 같아요. 중심이네요. 네. 센터였던 거니까 팀에서 공 다루는 걸 잘하나 봐요. 네, 농구. 뭐. 네, 발로 하는 건 정말 못하는데 손으로 하는 걸 잘해. 농구 네, 뭐 이런 거. 이게 핸드볼 하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건 어느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시구를 했었는데 시구 어디 네. 어디 구단 키움 히어로즈 아, 네 했는데 제가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시구를 핸드볼 했으니까 이제 스윙이 다를 텐데 네. 팔 스윙이 처음에 달라서 당황을 했지만 구속이 몇 킬로 나왔게요. 갑자기 퀴즈입니다. 몇 킬로 나왔게요. 갑자기 정승환 군의 구속은 몇 킬로 나왔게요. 보통 일반인이 아무리 빨리 던져도 110 이상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야, 보통 제가 사회인장을 오래 해서 제 최고 구속이 네. 120까지 던진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깨가 좋은 편이고, 근데 그 야구를 안 하고 핸드볼만 했을 때 오랜만에 던졌는데. 맞아요. 100 넘어갔죠? 네. 100은 넘어갔어요. 120은 아니어가지고. 110! 아, 그건 아니에요. 뭐예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 105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아. 어디서? 투수판에서 던졌어요? 네. 야, 거기서 던졌는데 네. 그렇게. 와, 그럼 진짜 잘 던진 거야. 105까지 왔으면. 허구현 해설위원이 그 당시에 해설위원이었는데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던지고 나서 한 몇 초 동안 정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잘 못 던졌나 했는데 잘 던지시네요. 직업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재구는 어디로 들어갔어? 살짝 위였긴 하지만 땅볼은 아니었어요. 그래, 잘 던졌네. 네. 와, 좋습니다. 우리 몸풀 때 정승환 군이 몸풀 때 듣는 노래 트와이스의 Cheer Up 쭉 듣고 올게요. 들었다 치고 치고. 자, 다음 곡은 준석 씨가 여행 가방을 쌀 때 네. 가방을 쌀 때 듣고 싶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야, 어떤 곡이죠? 저는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러브 스토리. 네, 눈동자의 치얼스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동자의 치얼스. 네, 네, 가사 기억나요. 근데 이게 여행을 갈 때 가면서 듣는 노래가 있고 가서 듣는 노래가 있고 짐을 싸면서 듣는 노래가 좋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짐을 오래 싸거든요. 뭐든 다 챙겨야 돼가지고 그래서 짐 싸면서 좀 자주 설레고 그러는데. 아, 그렇죠. 짐 싸면서 이건 어디서 어떻게 입고. 맞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옷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 러브 스토리라는 곡이 여행 가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더 혼자 스스로 설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항상 자주 듣습니다. 아, 여행을 좀 잘 가는 편이에요? 이제 갈 시간이 있나? 맞아요. 근데 이제 해외 스케줄이 한두 개씩 생기다 보니까 그런 기분을 내는 다른 멤버들보다 짐 많이 싸지 않아요? 네, 좀 예. 많이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가방도 유독 크거나 유독 많고. 거기 안에 좀 뭐가 많고 심지어 이런 것까지 챙긴다. 아, 저는 막 크다고 생각 안 했는데 뭐 실 바늘. 바늘? 실 바늘을 들어요? 네, 뭐 실 바늘이나 뭐 선글라스 두세 개 정도 들어 있고 비니 모자 같은 것도 여러 개. 세사리는 뭐 세사리는 뭐 기본이고. 네. 실 바늘은 뭐가 좀 엉덩이나 뭐 이런 데가 자주 터지나? 그것도 없죠. 그건 숙이하지. 터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의상이 좀 뭐 이렇게 펑크 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네. 리더는 리더네요. 우리 멤버들이 또 어디나 이렇게 춤추다가 이렇게 맞죠. 그렇게 실이 풀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섬세한 편이어서. 그러니까요. 자, 볼빨간 사춘기의 러브 스토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승환의 열정을 200%로 끌어올리는 곡이라 하는데 이제 막 나갑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최애나 선배님의 스마일리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아, 최애나 씨 알죠. 그 노래가 나왔을 때가 아마 제가 연습생이었는데 제가 조금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왜 하다 보면 조금 지치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그 하루는 뭔가 되게 긍정적으로 살고 싶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억지로라도 웃게 되더라고요. 긍정의 힘을 끌어내주는 곡이네요. 네. 보니까. 그래서 연습생 때 이 노래가 좀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아까 트와이스의 치얼업도 그렇고 최애나의 스마일리도 그렇고 주로 여자 가수의 노래를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럴 수 있죠 뭐. 네. 그러니까 하도 연습할 때는 네. 다른 곡을 많이 듣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남자 아이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콩한 노래를 좀 듣고 싶어 할 수 있죠. 와. 좀 덜렁대는 편이에요? 저요? 아닙니다. 리더가 알죠? 준석이 알죠? 아, 준석? 말도 안 됩니다. 되게... 밥 먹을 때 일단 앞치마 필수. 무조건 하나씩 떨어뜨리고. 아, 좀 흘리는 스타일이구나. 네, 그리고 아까 운동 얘기할 때도 막 축구 같은 거 하면은 공은 뒤에 있는데 앞에 저기 가 있고. 아, 열정이 앞서는구나. 네. 우당탕탕 거립니다. 공 놔두고 이제 번져 달려가는 스타일이구나. 네. 그렇군요, 제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발 못 쓴다고 아까. 아, 맞아요. 공 차는 걸 좀 약할 수 있죠. 우리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승환 씨가 싫어하는 음식이 기준이 아주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싫어해요? 싫어하는 기준이 뭐예요? 싫어하는 음식이 뭐라 해야 되지? 얘기해봐요. 그냥 제가 뭘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비린 음식?
그럼 뭐 저 물고기 종류나 이런 건 안 좋아해요? 또 회는 먹고. 회는 먹고. 뭘 못 먹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잘못 찐 해물탕? 잘못 우리가 잘못된 걸 싫어한다는 거. 아니, 덜 익힌 해물? 약간 그 비린내가 잘못하면 좀 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냄새가 좀 나는 건가? 그러면 민물 매운탕? 아니, 그건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승환이 편식 안 합니다. 모두 다 먹죠? 네, 다 좋아합니다. 아, 다 먹네. 다구찜 뭐 이런 거 먹죠. 이게 뭐야? 잘못찜 해물찜이라는데 해물 모둠 해물찜 뭐 이런 거. 아유, 뭐 잘 제일 잘 먹는 거. 나 이거 없으면 막 며칠 이거 있으면 며칠씩 먹을 수 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김치찌개랑 계란만 있으면은 아, 한 1년은 살 수 있어요. 진짜. 아, 진짜. 네, 아, 케첩까지. 아, 케첩 있어야 네. 돼. 네. 아, 그렇죠. 그거야. 네. 우리가 뭐 맛있는 최애. 저도 김치찌개 정말 좋아합니다만은. 자, 최애 나의 스마일리. 예, 긍정적인 파워를 끌어올리는 그 노래입니다. 자, 쭉 들어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곡은 ATBO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컨셉의 곡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음악 나갑니다. 리더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해보고 싶은 곡은 엑소 선배님의 러브샷 같은 컨셉인데요. 저희 애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됐습니다. 어, 그렇지. 아, 그래가지고 올해로 끝이 다 성인 된 거예요. 올해. 네. 네, 저희가 21살, 20살 있어가지고 이제 15일이 성인의 날이었잖아요. 네. 어, 그때 딱 됐어. 막내가 이제 됐구나.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뭐 섹시 컨셉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약간 네. 도전은 해보고 싶다. 아, 그래서 엑소의 러브샷이라는 노래 골랐네. 이 노래를 다 같이 회의해서 고른 곡이에요? 사실 승환이가 많이 하고 싶어 했던 거긴 합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의 춤을 좋아해서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다. 지금 해보시면 되잖아요. 아, 좀만 보여주세요. 예,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음악을 좀 크게, 여기 잘 안 들려갖고 코러스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짧게. 오, 준석구 또 같이 나갔어요. 와, 갑자기 시켰는데도 또 준석구랑 갑자기 같이 나가서 같이 합니다. 오. 한 잔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이 돼야 할 수 있는 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좋아합니다. 네네. 자, 이제 광고를 일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우리 ATBO의 정승환, 오준석 두 분의 매력에 쭉 빠져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요. 정말 재밌었어요. 아, 진짜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재밌었지.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우리 리더. 네, 저 오늘 엄청난 단어를 배우고 갑니다. 뭐요? 들었다 치고 이거를 저희끼리도 약간 좀 많이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녹음이라 노래 일일이 다 안 들어서 네. 그렇게 지금 녹음을 했는데, 자, 방청객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두 개나 읽어볼까요? 아, 5639님이 수원의 아들 응원합니다. 아, 수원, 수원 렛츠 고. 영통의 아들. 예. 수원. 아, 수원. 아. 뒤에 계신 여자분이 수원 분이신가 봅니다. 또 읽어 주세요. 저 하나. 네. 1890 님께서 진짜 퍼포먼스 쩔어요. 입덕하겠습니다. 2만 하셨. 오, 입덕하겠다고. 감사합니다. 보트 탑승하시는 건가요? 네, 보트 네. 탑승하신 겁니다. 네. 자, 걸출한 우리 또 보이 그룹, 아이돌 그룹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전 세계를 또 뻗어나갈 수 있는 네. 그 기운을 또 우리 응원을 많이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TBO의 신곡 Next to Me 많이 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마지막 인사 나눠 주시죠. 네, 일단 저희 5월 18일 Next to Me로 저희가 찾아뵙게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ATBO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ATBO였습니다. 정승환 군, 오준석 군이었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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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